아니니까 제가 무슨 맞는 말씀이에요. 잘하시네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예. 네. 어려워, 어려워. 12층. 아니,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찌개해야 되겠는데요? 무채 요새 장사가 어떤가? 세제 입금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죠? 꽃이 빨개졌구나. 이제 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좀 만들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저기 그 의정 활동 바쁘신 시간에 저희한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태구로부터 평택은 평야, 예. 그 다음에 곡창지대라는 평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 2,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산업도시의 도동 독박 특성을 좀 갖고 있고, 예.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좀 많고 그래서 좀, 예. 요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네? 평택이 사실은, 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되고 있어요. 네. 많은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평택항이 또 있잖아요. 네. 거기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래서 평택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빨리 천연 공기 청정기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좀 시간 내주신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네. 좀 부담스럽고 무리한 부탁을 좀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민심 초대장이라고, 네. 의원님께 좀, 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마음 잡수고, 네. 오셨으니, 네. 더 좀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좀 바라면서요. 네. 저희 다녀오신 뒤에 다시 또 사무실에서 인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초대장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예, 서울 좀 갔다 옵니다. 예, 어디 뭐 엠버스 타실만 하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예. 아니, 어디 가세요, 오늘? 네, 서울 가려고. 서울 가세요. 버스 타고요? 네. 엠버스요? 엠버스. 아, 얼마나 걸려요? 부터 다니실 때? 서울에? 시간 30분 정도. 혹시 뭐 엠버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있었어요? 그건 좀 없는데. 하도 한 번에 가서 편리해서. 예.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연락해주고 그러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평택시에 사시잖아요. 네. 뭐 불편한 거 좀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중국 안중 그 항이어서 그러나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도 오고 또 저 평택항에 배들이 배들에서 이제 나오는 그 배에서, 예, 예, 배에서도 예, 예, 그 저기 연기 석탄 떼고 뭐 디젤 떼고 뭐 일어나는 거죠. 시에서 이제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든가 좋은 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어린 아이들도 오는데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를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있어요 여기에. 네. 그게 조금 불편해요. 네. 좋은 지적 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죠?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네. 바로 옆에 공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네. 나오는, 네. 공기 이제, 네. 많이 안 좋죠. 네. 어른들도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공기가 좀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많아요. 학생은 이렇게 3단이 있어가지고. 네, 3단. 네네. 그것 때문에 아침 너무 심하고 미세먼지 너무 심하고 여기 앞에서 지금 다 공기하는 상황이라서 창문 열어놓고 환기를 하는 게 좋다는데 거의 못 열어놓고 살고 있거든요. 빨리 저 3단 문제라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신나게 부모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유 무슨 나무 예쁜 나무네 이거는. 이게 가시가 있어. 예? 가시가 있어가지고. 예. 영자나무. 저랑 이제 교대 한번 하실까요? 예. 잡아주시면.
잠깐 들어서 봐요. 네. 아, 단지 다 해야 되니까 물기만 해놔요, 물. 평택에 지금 얼마나 사셨죠, 어르신? 한 이제 한 40년 돼가요. 아, 네. 그 제2의 고향이시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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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한테 뭐 심부름 시킬 일은 없어요? 첫째는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라는 게. 예, 예. 예. 노인 일자리, 예, 예, 예. 예.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데도 저희들이 뭐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나무 평택이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좀 어떻게 현장 덥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날씨가 좋으네요. 예. 바람이 좀 불어서 불편했지만 예, 좋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뭐 마음에 와닿는 뭐 의견들이 있으셨나요? 예. 요즘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 우리 평택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평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그 나무 심는 현장에 네.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 심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본인들이 또 용돈을 받아서 쓸 수 있어서 좋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평택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 특성이 오히려 좀 미세먼지가 다른 동네보다 더 크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평택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 평택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고 또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많은 배들이 이렇게 오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미세먼지 또 인근에 뭐 당진이나 아산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또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평택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시는데 그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국무총리를 만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되자 평택에다가 그래서 나무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수십만 그루 확보했습니다. 평택 자체가 평야다 보니까 숲 구경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실제 좀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예, 그 제가 우리 평택에 시민들의 그 여가 선용을 위해서 네. 불악산에는 평안 해오름길이라고 해서 둘레길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진이천이라고 했는데 그 하계 휴양지입니다. 시민들이 네. 끊임없는 거기 뭐 숲조성이라든가 자전거길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곡천은 평택의 그 세느강 만들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갈대숲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예쁘죠. 예쁘게 예. 자연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생태공원 조성 사업. 네, 생태공원 네. 사업을 함께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불악산과 네. 진이천, 통곡천을 그린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들어와야 네. 속도감이나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수백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백억. 네. 예. 다음 순서로는 우리 원유철 국회의원님의 키워드로 네.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좀 대화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마음심. 네. 첫 번째 있는 마음심을 뽑겠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은 예. 네. 국회 외교 안보 특위. 당연히 지금 키워드에 나올 수밖에 없던 거라고 예측도 네. 했던 건인데 어떤 취지로 이제 구성이 된 단체인가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자라는 네.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대한민국 북핵 문제 또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성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방미단의 이 특별위원회가 선택한 의견들을 제시하겠노라라고 그때 천명을 하셨고요. 네. 실제로 좀 제출이 되셨을 텐데 어떤 의견들이 좀 미 행정부에 들어가 있나요? 1차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간의 회담에서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랐던 것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었잖아요. 아, 네. 그때 우리 정부랑 상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라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있어서 이 합의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빅딜하고 스몰딜이 있다면 빅딜은 모든 핵 능력을 또 모든 미사일 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폐기하고 대신에 미국은 모든 제재를 해제시켜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빅딜입니다. 그런데 스몰딜은 뭐냐면 핵 동결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핵을 잠궈놓고 네. ICBM, 미국으로만 날아가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대신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이것이 스몰딜입니다. 만약에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로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또 거기다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는 아, 우리는 뭐 빠질 테니까 한국에서 해줘라 이렇게 할 경우에 경제 부담만 지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몰딜은 절대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미국 조야의 인사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핵심이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가 되는 폐기를 예. 예, 거기에 따른 완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실제 제안했던 예. 이 그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그 회담 결과로는 그 적절한 영향을 줬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나쁜 딜은 안 하는 딜보다 못합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 폐기할 경우에 전폭적인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제시했는데 빅딜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중 11개 중에서 5개를 풀어달라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 스몰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이 교집합을 찾지 못하고 결국 노딜이 된 거죠. 합의를 찾지 못한 거죠. 그 노딜이 배딜보다 낫다는 겁니다. 북미 간의 그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계획 또는 뭐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재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제재가 생기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한 북한이 먼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재 해제를 위한 길이다.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북한이 선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득의 방향을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라. 그 길이야말로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평화 번영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좀 그 테마를 좀 바꿔서 저희가 키워드를 좀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일관되게 심으로. 심으로 마음으로. 예. 네, 좋습니다. 네. 민심이 천심이니까요. 그. 네. 미세먼지. 예. 어떤 대안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쭙기에는 이건 뭐 우리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는 상황 아닌 이상 어려운 일 같고요. 여러 지금 활동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예. 한국 아동인구 환경 의원 연맹 예, 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그 의원들의 연구 활동 단체인 한국 아동 환경 의원 연맹 예. 영어로는 CPE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여야 의원이 한 70여 명이 참여하고 초당적으로 있어요. 초당적으로 이렇게 모셨군요. 예, 예. 각 당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국회 법인 단체입니다. 좀 역사가 좀 있나요? 예, 역사가 있죠. 아주 오래된 역사고요. 벌써 미세먼지 그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최근에만 해도 세 차례 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법안도 공동으로 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던가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네. 국제적으로도 풀어야 된다. 네. 이 중국과의 그 외교적인 노력,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나 우리 국민들께 좀 의원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고작
무슨 마스크나 써라. 또 문자로 측정에 대한 그 개수는 알려주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 계속 우리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또 강화시켜 나가라고 계속 촉구할 거고, 아울러서 뭐 행정부에 대한 그런 요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스스로 관련 입법을 통해서 빨리 미세먼지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거고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그 송구스럽던 말씀드리고, 하여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여야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앞장설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토크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관련해서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평택이 지속적으로 뜨거운데 그 반도체 특화 산업지구 이것 때문에 뭐 이슈가 상당히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이죠? 대한민국 수출에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본산이 평택입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의 그 공장이 우리 평택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평택 삼성 고도 캠퍼스입니다. 네. 2007년 이때쯤이었는데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평택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MOU 체결하고 나서. 그래서 그 반도체 라인 하나에 20조 원씩 들어간대요. 아, 그렇습니다. 그 다섯 개 라인을 깔아서 우리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택에 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유관 산업들이 더 같이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삼성한테 약속한 것이 삼성 캠퍼스에 들어가는 진입로, 또 용수 시설, 폐수 종말 처리장, 이게 한 5,500억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관련된 예산 5,500억을 해주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한 거죠. 네. 시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뭐 삼선, 그 당시 삼선위원까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치적인 힘, 그걸 가지고 평택 발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었고, 단순히 뭐 평택뿐만 아니라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보람이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좀 과거사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평택지원특별법이라고 불러왔던 그 한시법이 사실은 지금 십수년 뒤에 평택의 현재 모습을 그려낸 건 아닌가, 근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이게. 그 평택이 그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비춰지는 도시 이미지가 농촌 이미지, 농업도시 이미지입니다. 그거 더해서 이제 평택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2000년대 초에. 그러지 않아도 평택이 하늘을 지키는 공군 작전사령부, 또 바다를 지키는 이함대가 또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개념으로 보면 육군만 빼놓고 공군과 해군의 최전방이 평택입니다. 군사시설에 대해 주변에는 그 규제를 받아요.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짓고 토지 이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 평택이 좀 희생하자.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을 평택에서 수용하는 대신에 그러면 정부에서도 평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평택지원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체의 산업단지 증설이라든가 대학의 증설을 못해요. 그런데 평택만 한시적으로 10년간 2004년부터 14년 때까지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학도 오케이, 산업단지도 오케이. 그래서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입니다. 2004년도 14년인데 제가 국방위원장한테 14년도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법을 연장해서 18년까지 늘렸고, 또 그때까지 안 될 것 같아서 22년까지 늘렸는데 그 법에 의해서 평택은 지금 그 삼성이나 LG가 투자할 수 있고, 또 브랜시티라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실상 그렇게 이제 몇 차례 한시법의 이제 일모를 연장해가면서 진행했던 이게 지금 뭐 고덕 산업단지 주변뿐만 아니라 신도시, 계획도시가 늘어서는 상황이죠. 지금 계획 인구만 한 14만 5천 정도 좀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곧 막 입주가 들어가고 뭐 이런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요. 고덕 국제 신도시는 사실은 그 태생 배경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아, 연계 도시 개념으로?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하고 가족들이 한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이제 평택에 새로운 시민들로 이제 들어와서. 현재 인구의 한 10%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고도 신도시 안에 외국 대학교, 국제학교라든가 또 글로벌 교육탕 같은 걸 만들어서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K-POP도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도 좀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고덕신도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것이 입주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신도시의 모델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뭐 도시 계획이 좀 아직 불충분하다 내지는 뭐 학교 문제가 좀 개선이 안 되는 게 지금 계속 진통이 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신도시와 구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펴야 된다. 그 윈윈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그 인프라를 잘 뭐 도로 연결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쇼핑 이런 거에 대한 특화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 도시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함께 지금 벌이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캠페인 중 발표하셨던 공약들, 네. 7대 공약 중에 평택과 강릉 시대를 이렇게 열차 시대를 좀 개통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과제로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저기 반영시켰습니다. 아, 예, 예산이 위반이 되어 있군요. 그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아, 네네. 그 기본적으로 철도 계획망의 그 노선을 확정시켰습니다. 제 구상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큰 구상 속에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평택에 평택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중 해저 터널을 뚫어서 그 평택으로 도착하면 평택에서 강릉까지도 기차로 가고 강릉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시베리아 철도인 TSR을 타고 연결되는 대한민국 평택항,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중국 대륙 철도를 TCR을 타고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TSR,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가 중심으로 한 그 유라시아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은 첫 번째로 북한을 핵을 폐기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자유권 찾아서 핵을 갖자고 주장했던 거고 그럼 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우리도 갖든지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 그러면 같이 철도 연결해서 남북이 함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국토부 장관한테 제가 원내대표일 때니까 힘있게 그때 밀어붙였죠. 사실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원래 유라시아 철도는 원유철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셨군요. 이게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 GTX 지지역 연장 노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걸 주장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당 시절에 경기도하고 당정 협의할 때마다 김문수 지사한테 제가 도당위원장 시절에 그 동탄까지 하지 말고 평택 지지역 나가서는 평택항까지 해야 된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해저 터널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그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산이 그 투여되려면 BC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면 과연 그만한 경제적인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인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동탄까지 운영해 보고 동탄까지 가동이 되면 동탄에서 지재까지 하는 거는 조금 더 그 수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지역 현안까지 좀 쭉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들만 이렇게 꺼집어내서 논하려다 보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네. 평택 시민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이제 국민들에게 좀 마지막 좀 말씀을 남기실 수 있도록 예. 시간을 좀 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세먼지라는 대기 환경 문제 때문에 더 많이 피로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더 분발해서 지역경제, 국가경제 살리는데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미세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정책 빨리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에는 여해가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 국민들이 아무 불안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걱정하고 좀 이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